저희 몇 장이냐면 요한계시록 이 3장. 예,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 예, 7절.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예, 7절에서 13절. 요한계시록 3장 예, 7절에서 13절. 예, 요한계시록 3장. 예, 3장 7절에서 예, 7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그가 갈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외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뒤 있는 자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여러분, 그 빌라,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웠어요. 그쵸?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에 내치겠다. 그러면서 뭐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쵸? 바로 옆장에 붙어 있어요. 뭐 17절에 보니까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노니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막 이렇게 책망에 그런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뜨겁다, 뜨겁게, 이제 뜨겁다, 성령 충만하자. 그리고 예수로 가득 차자. 그리고 우리 충만한 상태로 쭉 가자. 식지 말자.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웠고, 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완전 반대인 교회예요. 예수님이 되게 칭찬만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칭찬만 받는, 칭찬만 받는, 그죠? 칭찬만 받는, 또 책망 들으면 얼른 회개하는, 그쵸? 야단 맞으면 얼른 회개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순 없어요. 사람이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쵸? 완전할 수 없어. 그리고 교회를 다녀보면 다 흠이 있어.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쵸? 교회를 많이 다녀봤어요.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약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다 겪어보니까, 사람도 다 약점이 있어. 약점이 있어.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하고 강하고 이렇게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간에 떠나서 예수님 붙드는 자가 훌륭한 자예요. 예수님 붙드는 자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근데 흠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흠을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제 왜 약점이 없겠어요? 그쵸? 우리 여러분도 왜 약점이 없겠어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붙을 때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흠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흠을 또 이렇게 덮어주시고 고칠 힘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렇게 고쳐가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야. 공사 중. 어떤 중? 공사 중. 공사 중이야. 옆에서 이렇게 할 때, 공사 중이어서 그래. 공사 중이어서 그래. 공사 중이어서 그래.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저도 공사 중이야. 여러분, 완전한 자는 없어.
저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알아요. 은사자다 보니까 이렇게 막 목사님들 막 은사자들 많이 만나서 그리고 신앙도 막 몇십 년 믿고 막 그냥 목사님 막 전도사님 사모님 많이 만났어요. 그런 분들 많이 상대를 하고 그런데 다 하나같이 약점 없는 분이 없어. 약점이 다 있어. 다윗을 봐봐. 다윗은 약점이 없나? 성경에 보면 다윗도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그쵸? 큰 약점이라고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그런 그쵸? 그쵸? 근데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았다는 거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았다는 거야.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야. 예수님 붙들 줄 알았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다 약점이 있어요. 그쵸? 약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붙드는 사람인 거야. 예수님 붙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예수님을 막 의지하는 자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빌라데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드베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어떻게? 닫을 사람이 없대. 열면 어떻게? 닫을 사람이 없어. 닫으면 어떻게? 열 사람이 없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 마치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 뭘 가졌어?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 마치 생사화복을 가졌고 천국과 지옥의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다윗의 열쇠를 맞는 키야. 맞는 키. 예수 그리스도의 키라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예수님 손에 예수님이 가졌다 이거야. 문제 해결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천국과 지옥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들림 받고 안 받고 그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가지셨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붙들려야 돼. 예수님 앞에 꼼짝 못 해야 돼. 예수님 앞에 약해야 돼. 어떻게? 예수님 앞에 어떻게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님 주밖에는 없네. 주님이 최고세요.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진짜 약해야 돼. 건방 떨어서는 안 돼. 교만 떨어서는 안 돼.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은혜를 부어준다. 주 앞에서 교만하면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무조건 엎드려야 돼. 그냥 깨소리 안고 그냥 나 죽었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나 죽었어. 예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 앞에 건방 떨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쓴맛도 쓴맛도 겪어야 돼. 무서운 맛도 겪어야 돼. 저는요 진짜 사랑의 하나님만 만났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만 알았어. 그러다가 정말 무서운 하나님도 알았어.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 지옥에 넣을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 성경에 누가 보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래. 목숨을 끊고서 더 이상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래. 정녕 그를 두려워하래. 저는 그 무서운 것을 아 내 영혼이 주님 손에 있구나. 나를 죽고 살리고가 주님 손에 있구나를 알았어요. 지옥에 보낸다고 했을 때. 그때 저는요 겁이 좀 없어요. 좀 겁이 없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 겁내질 않아. 좀 담대한 성격이야. 담대하다고 그럴까? 좀 강하다고 그럴까? 좀 겁이 없어.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엄청 겁을 먹었어요. 지옥에 보낸다고 했을 때. 하나님 손에 있구나. 내 영혼이. 나 지옥에 보낼 자가.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낼 자가 하나님 손에 있구나. 를 아는 순간에 그때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팍 낮아졌어. 팍 낮아졌어. 그냥 예수님 앞에 팍 낮아졌어.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예수님 앞에 절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건방 이렇게 건방떨면 안 돼.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 앞에 세리처럼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팍 낮아지라고. 응? 주님 앞에 벌벌 떨어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면 순종치를 않아.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미한 하나님도 겪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섭구나.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알죠. 사랑도 해줘. 사랑도 근데 마냥 사랑하면 아주 그냥 엄마 머리 위에 있어. 그쵸? 엄마 머리 위에 놀아. 말 한마디도 안 들어. 왜? 이게 죄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애기를 키워보니까, 이 죄성이 있더만요. 엄청 막, 오냐, 오냐, 하면, 완전히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줄 때, 또 무섭구나, 엄마. 화나면 무섭구나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웃지 말아야 돼. 이리 와.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어? 이렇게 인상 팍 써야 돼. 때는 매도 쳐야 돼. 그래야 얘가 조금 이렇게 말할 때 예 엄마 예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징계를 근실이 안 돼. 책찍질 하신대 예수님. 여러분 이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책찍질 맞는 거 근실에 징계 맞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히브리서 12장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근실에 징계한대. 받으신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래. 사랑 아들마다 근실에 책망한대. 히브리서 12장 한번 봐봐. 이거 꽂아놓고 여러분 꽂아놓고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7절, 8절 이따 또 2장 볼 거예요. 2장도 곧 꽂아놔요. 곧바로 돌아갈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7절, 8절 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7절, 8절 자 5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을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떤 자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는 거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대. 그리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천국에 다 데리고 가실 아들딸 삼아주시는 자마다 채찍질을 한대. 그러면서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할 것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해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열 몇 살 됐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넘어가요. 3장. 여러분은 이제 열 몇 살 돼서 이제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할 거야. 야단도 받을 거야. 강단에서 또 혼날 거야. 예언으로도 또 혼날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아 감사를 해야 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릭조이너 그 목사님이 그 영적전쟁 책을 썼는데 천국에 갔는데 그 낮은 반열의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래. 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했더라면 높은 반열로 갔을 텐데 예수님 보좌 가까이에 가서 영광스러운 회의 자리에 갔을 텐데 후회들을 하더래. 성경에 가면 이렇게 후회를 한대요. 아, 좀만 더 노력할 걸. 또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걸. 왜냐면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해와 해의 연관이 또 다르잖아. 해와 해의 해도 그 높은 단계 해가 있을 거고 낮은 해가 해 단계가 있듯이 별과 별의 연관이 다르듯이 그렇죠. 그 천국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 보니까 별 별의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완전히 꽃밭이더만 그 스위스 알죠? 그런 느낌 스위스 얼마나 아름다워 그림 같잖아 스위스 풍경이 완전 자연 풍경 그렇게 생겼더만 별이 별자리가 천국 보고 오신 분이 이렇게 그린 거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게 산이고 골짜기고 바위 뭐 시냇물이고 뭐 동물이고 막 잔디밭이고 꽃이고 나무고 막 그렇더만 집은 뜨문뜨문 조그만 집들 있고 1층짜리 막 그렇게 있고 그쵸 이게 고속버스 타고 가면 쭉 가면 시골 그 논밭이 쭉 나오듯이 그쵸 막 서울 여기 인천은 좀 한 2층 천 그쵸 좀 그런 느낌 근데 저 강남이나 저 가면 막 완전 또 다르잖아 건물들이 막 일산만 가도 그쵸 막 신도시 가도 막 엄청 막 빌딩이 찬란하잖아 일산 신도시 이런 데 가면 그쵸 그러니까 다르잖아 또 여기랑 또 달라 그쵸 그러니까 또 2층천 가면 거기는 조금 약간 더 발전한 것 같아. 완전히 그 조금 발전한 도시? 인천 뭐 이런 수기? 인천 정도? 그래가지고 2층천 정도 가면 이렇게 집이 2, 3층 뭐 이렇게 2, 3층. 그리고 또 이제 3층천 가면 더 멋있어. 뭐 이렇게 궁전같이 생긴 집도 있고 또 층이 좀 몇 층 막 5층, 6층 막 이런 집도 있고 또 좀 이렇게 뭐 발전한 그런 느낌? 근데 4층천 아주 예수님 보자 가까이 가니까 이거는 뭐 희황찬란한 이거지 뭐 이렇게 아름다운지 영광이 큰지 천국 그림 이게 유튜브에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있어 그러면 너무 영광스럽다 이거야 해 영광이 찬란하다 이거야 멋있더라 이거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연단 한다 이거야. 아이들이 이제 열 몇 살이고 이제 스무 살, 서른 살까지 갈 거니까 예수님이 이제 근시를 징계할 거예요. 아기 때야 막 예쁘다 해줘. 처음에는 이쁘다 하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또 뭐 아기 때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좀 크면 이제 왜 오줌 싸서 이렇게 야단도 치고 오줌 가릴 나이 됐는데 7살 됐는데 어? 왜 오줌 쌌어? 오줌 싸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야단도 맞고, 왜 거짓말했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야단도 친다 이거야. 7살 정도 되면. 그치? 매도 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야단도 맞고 한다. 여러분 이것을 힘들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갈았대. 예수님 옆에 우리가 천국같이 가는 그 열쇠로 주님 손에 있어요. 들림 받고 안 받고를 주님 손에 있어. 우리 축복 받고 안 받고도 주님 손에 있어. 우리가 은혜 받고 안 받고도 주님 손에 있어. 예수님이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으면 은혜를 받는 거야. 그 사람 높이기로 작정하셨으면 높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낮추기로 작정하셨으면 어딜 가든 낮추셔. 어딜 가든 밟혀. 어딜 가든 밟혀. 내가 아무리 목을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해도 밟혀.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낮출 때 예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낮추고 주님 앞에 낮추고 항상 겸손하고 사랑받는 비결이 그리고 예수님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예수님 붙들려서 항상 여러분 사랑받는 비결이 예수님 다윗처럼 예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어떻게?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님 앞에서 항상 주님 붙들고 사는 거야. 그럴 때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복받는 사람이야. 주님을 매도상 의지하고 바라고 다윗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주리라. 항상 예수님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눈에서 마음에서 생각해서 예수님 떠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마음에서 예수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예수님 손에 달렸어. 천국에 보내고 안 보내고 이게 예수님 손에 달렸어. 얼마나 날고기는 분들 많은지 몰라 유튜브 보면 엄청 많아. 세계적으로 날고기는 분도 많고 엄청난 대단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내 영혼을 천국에 가보면 유명하다는 사람이 없대.
그렇대.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김상원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오살리 기도원. 근데 김상원 목사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가보니까 유명하다는 사람이 없더래. 유명하다는 막 유튜브에 유명하다는 사람이 없더래. 깜짝 놀랬대. 유명하다는 사람이 천국에 없더래요. 높은 반열이 없더래. 높은 반열에 유명하다는 사람이 없더래요. 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다 있더래. 기도하는 어머니, 골방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중복 기도하는 엄마, 일자 무식이고 막 공부도 안 했어, 신학 공부도 안 했어. 근데 막 노상 그냥 막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그 교회에서 막 철야하고 막 노상 기도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있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래. 기도하는 어머니들. 그리고 선교사들이래. 저 오지에서 그냥 빛도 없이 소금도 없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순교를 당했는지 저 오지에서 그냥 선교한 그런 분들이더래. 응?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더래.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더래.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더래. 그런 마음으로 또 영혼들을 섬기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니까 엄청난 상이 올라가더래. 하나님 앞에 해드리니까 하나님 사랑할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상급을 막 쌓는 이유를 내가 아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찬양하고 우리 장인성이가 막 춤을 추고 여러분들이 막 뭐 갖다 놓고 보석이 막 싹 올라가고 막 집이 막 지어지는 거 보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해서 그래. 예수님 앞에서 해서 그래요. 그 천국 간증 들어보니까 보통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더래. 헌금도 내가 집사니까 그래도 명색이 장로니까 그래도 하면서 내 이름 맡아내고 싶어서 또 예수님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돼서 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상이 없더래. 그런데 단 두랩돈이라도 2,000원이라도 몇백원이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할 때 크게 보더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았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누구 하나 강신영한테 주려고 온 사람이 없어. 이 오강을 들고 와도 예수님 앞에 주려고 강신영 쓰세요. 안 없어.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쵸? 뭐 여기 뭐 간식 갖다 넣어도 예수님 앞에 하는 거지 뭐 강신영한테 잘 보여 목사님 봐봐 나 뭐 갖다 놨나 봐봐 여기서 하나도 없어요. 그치? 응? 예수님 앞에 다들 하지. 그러니까 상이 크더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그쵸? 여기 와서는 이 마음 중심이 예수 중심이기 때문에 영광이 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을 닫으면 열쇠는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 그래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 예수님한테 잘 보여봐 빨리. 여러분 예수님한테 잘 보이면 돼. 옆에 사람 잘 볼 필요도 없어. 옆에 사람이 뭐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 옆에 사람이 뭐 나를 뭐 도와줄 것도 아닌데 뭐 그치? 그렇다고 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쁨 되자 이거야.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 기쁨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오직 예수님 즐겁게 되는 예수님의 오로지 기쁨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네.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열쇠를 가졌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예수님 높이면 낮출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낮추면 높일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길 결심하면 정말 막을 사람이 없어.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그 생사하복이 예수님 손에 달렸어요. 우리 천국에 보낼 자가 예수님이야. 우리 들려 올라가게 해줄 자가 예수님이셔.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하지 않게 하실 자가 예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끄뻑해야 돼. 어떻게? 끄뻑해야 돼. 예수님 앞에 그냥 끄뻑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 앞에 그냥 벌벌벌 어떻게? 벌벌벌 그 예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이쁜지 빼봐. 이쁜지 신기해. 강아지 보면 어떻게 그렇게 이쁜 짓을 하는지 막
문순의 집에 갔는데 저가 원래 강아지를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여기 토니를 보고 나서 강아지를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생겼어 토니가. 닥스훈트야. 닥스훈트 별로 안 이뻐. 그래서 뭐 저는 뭐 털 많고 하얗고 이렇게 뭐 포메라니안이나 또 뭐지? 그런 강아지를 좋아해. 별로 안 이뻐, 그렇지? 그런데 얘가 문순의 집에 가서 이제 성적 공부하려고 갔는데 얘가 정말 신기해. 이렇게 나를 물구러미 한참을 이렇게 이게 눈이 초롱초롱이야더만 초롱초롱해. 이게 남자 강아지인데 초롱초롱해. 이게 초롱 눈이 이렇게 눈방울이 초롱초롱한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를 부러지게 이렇게 또 초롱초롱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내 남편도 그렇게 안 쳐다봐. 내 남편도 그렇게 안 쳐다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쳐다봐. 초롱초롱 사랑스러운 눈깔로. 세상에 반했잖아. 너무 이쁘더라고. 얼마나 초롱초롱하든지 그것을 계속 떨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쁘다 얘. 그렇게 이제 호감을 가졌어요. 그 강아지한테 호감을 가졌는데 어느 날에는 세상에 옆에 와가지고 내 무릎에 이게 이제 땅바닥에 앉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데 내 땅바닥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무릎에다 기대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이렇게 딱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알아. 이렇게 얌전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내 스타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조용하고 얌전하고 차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무릎에 와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더니 조용히 자는 거야.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세상에. 말도 못했어. 폭 까졌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강아지들도 이렇게 사랑받을 짓을 하고 아기들을 키워봐요. 아기들을 키워보면 어떻게 이쁜 짓을 그렇게 하는지 아기가 뭘 알아. 그치? 이쁜 짓! 이쁜 짓!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당겨 이렇게. 세상에 아기들도 그렇게 사랑 이쁨 받을 짓을 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쁨 받을 짓을 해야 돼. 이쁨 받을 짓을 해야 돼. 응? 이쁨 받을 짓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러면 이쁨 받을 짓을 하게끔 지혜를 주셔. 지혜를 주셔요. 이쁨 받을 짓 하게끔. 예수님이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이쁨 받을 짓 하게끔. 여러분 여기 나와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이쁘대, 이거 이쁘대.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이 탁 임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막 이렇게 다윗이 춤을 췄대잖아요. 여러분 나와서 막 이러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착 임하는 거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런 거야. 너무 이쁘다. 데리고 가서 우리 뭐 이게 예쁜 거 있으면 뭐 동물도 막 멍멍이도 이렇게 동물 그 저기 유기견 그 거기 가서 예쁘다 얘 데리고 가고 싶다 막 그러듯이 예뻐 얘 예뻐 이러듯이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착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착 임하더니 이쁘다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 집이야 천국이. 천국이 예수님 집인데 천국에다 데려다 놔야 된다. 천국에다 데려놔서 이렇게 천국에서 데려놔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무 이쁘대.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예수님 앞에 막 이런 게. 예수님 우리 재롱 떨듯이 애기들 너무 이쁘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목숨 다해 사랑한다 그럴 때 막 감격을 하시는 거야. 너무 막 감격을 하셔. 너무 사랑해서 막 이렇게 막 안고 있더만 이렇게 보석이라고 막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여기다가 두두두두 붙여가지고 가슴팍에 보석을 여기 가슴에다 붙여가지고 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사랑 고백하고 감사 고백하고 막 주님 사랑해요. 주님. 그리고 빤히 뚜니 빤히 이렇게 쳐다볼 때 눈이 초롱초롱 빤히 쳐다봐. 한번 합시다. 뚜니 할 때 사랑스러운 눈을 해야 돼. 사랑스러운 눈을 이렇게 합시다. 뚜니 했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예쁜 짓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쁜 짓을 해야 돼.
여러분 그것도 지혜를 주셔 예수님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과 친하다 보면 알게 돼.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주시고 또 기도하다가 또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야단을 맞고 하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거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회개하면서 세상 사랑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돈 사랑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만 바라보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응? 이거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또 오상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알게 돼. 그 겸손한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교만한 거 싫어하시는구나.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 에녹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남편하고 살면요. 남편하고 연애를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했어. 뭘 알아, 그치? 남편 몰라, 어떤 사람인지, 그치?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보면서 배우는 것 같아. 결혼 전에는 몰라요. 그쵸? 좋은 점만 알지. 몰라. 어떤 사람 잠버릇이 어떤지, 그치? 몸에 점이 몇 개인지 몰라, 그치? 이를 찔부둥부둥 가는지도 몰라, 그치? 결혼을 했어. 6개월, 콩깍지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1년 동안은 또 콩깍지가 씌웠어. 결혼 1년 동안. 1년 지나니까 호화가 벗겨졌어. 1년 만에. 다 좋았는데, 1년 만에 콩깍지가 벗겨졌어. 벗겨졌어. 그 지금은 이제 30년 거의 28년 살았는데 콩깍지는 커녕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보고 있어. 그런데 그래서 남편의 그 모든 점을 남편이 뭐 하는 거 싫어하고 뭘 좋아하고 파악이 된다 이거야.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마치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손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여러분들이 있어. 열면 다섯 사람 먹고, 다듬으면 열 사람 먹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 우리 생사복 키를 가졌다 이거야. 우리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고, 우리를 복주고, 응? 복주고, 높이고, 낮추고, 이게 예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 오직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돼야 돼. 요식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만족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소원을 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막 사랑 고백하다가 예수님 세 가지 소원을 주셔서 예수님으로부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야. 마치 여러분들한테도 원하는 거야. 예수님에 섰을 때에 용감이 큰데 겸손한 신부가 돼야겠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모습을 서야겠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야. 이 소원을 주실 때는 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이거야. 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여러분한테 그렇게 되기를 원해 이러신 거야. 영광이 큰데 겸손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 보좌 가까이 있는 거래.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게 세상 가장 큰 복이래.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보좌 가까이 가는 신부들이래. 영광이 큰 신부들이래. 근데 겸손해야 된대. 겸손한 게 영광이 큰 신부. 우리가 마치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 길로 갑시다. 네. 겸손한 데 영광이 큰 신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한 데 영광이 큰 신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가면 이렇게 끌어올려. 예수님 앞에 막 열심히 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뭐 해봐, 이렇게. 열심히 내면 팍 잡혀서 끌어올려. 다윗을 봐봐. 양치기야. 여덟 번째 마지막 아들이야. 저 하늘과 달들을 보니. 막 그러면서 양을 쳤다니까 아들 취급도 안 해. 이렇게. 왔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건데 아들 거기 자리에 끼지도 않았어. 부르지도 않았어. 양 거기 치고 있으라고. 그런데 깨지도 않았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막 회를 보니 막 찬양을 막 하고 예수여 이렇게 했더니 칵 잡혀가지고 왕이 되게 하셨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끌어올려서 천국 데리고 갈 줄 믿습니다. 네. 어?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끌어올려서 천국 데리고 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잘 보입시다. 네. 예수님 앞에 사랑받읍시다. 네. 예수님의 기쁨 됩시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이 큰데 겸손한 신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막 이렇게 나부대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 탁 끌어올려. 그냥 팍 이렇게 나부대면 예쁘다고 팍 끌어서 팍 올려. 이게 복인 줄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보좌 앞에 가까이 두겠다 이거야. 내 옆에 두겠다 이거야. 예수님 마음은 가까이 두는 이유가 더 사랑한 자식 앞에 두는 거야. 아, 우리는 해외 영광, 멋있어. 멋있대. 끝내준대. 그래서 갈 거야. 이런 차원이잖아. 예수님 차원은 그게 아니야. 신부의 차원은 또 그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해외 영광 갈 때는, 거기가 너무 멋있대. 끝내준대. 이렇게 가려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좀 고상하게, 성숙하게, 뭐야? 아, 예수님을 맞대서 보고 싶다.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더, 가까이서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해외 영광 갈 거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직 속물 근성은 버리고 이렇게 숨기고 저 남자랑 결혼하면 난 부자 된대. 아파트 나 신세가 아주 그냥 부잣집에 사는 거야. 돈 걱정 안 하고 달고 손에 물 묻히지도 않아도 산대. 저 남자랑 결혼하면 된대. 이렇게 이제 티를 내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옆에 이렇게 모른 척하고 당신만을 사랑해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야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갈 때는 아 예수님의 얼굴 맞대고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생겼더라 안 보여 이렇게 예수님 보좌 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 타고 있대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앞에 있어야지.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해볼게요. 쫓아가라 이렇게 앞자리 있어야 뭔가 그치 눈이 딱 마주치지 그치. 응? 예수님 앞에 또 이렇게 말해서 춤을 이렇게 서보고 이렇게 그치 앞에 있어야 그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앞자리에 간다 이거야.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랑하니까 앞자리에 두는 거다 이거야.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이렇게 겪으면서 친해지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걸 알았어. 내가 왜 앞자리 가느냐. 예수님 얼굴 맞대고 보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얼굴 가까이서 있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도 왜 앞으로 끌어오르냐. 사랑하니까 옆에 두고 싶어서. 앞에 두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가까이 두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두게 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이 큰데 겸손한 신부로 가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해.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래. 원하시는 것이 그거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랑이 식어지지 맙시다. 사랑이 식어지지 맙시다. 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끝까지 가라야 그리고 더 뜨거워라야 이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식어지지 말라 이거야. 후지부지 되지 말라 이거야. 뜨거워라 이거야. 사랑이 충만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충만하기로 더욱 그냥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그냥 여러분들을 1년 만에 2년 만에 누가 만났어? 1년 만에 2년 만에 누굴 만났어? 믿는 사람인데 근데 짱 맞는데 느끼게 그럼 그 사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나? 어떻게? 다시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나? 1년 만에 만났는데 1년 날 만났는데 아닌 사람도 있잖아. 그치? 더 믿음이 떨어진 사람도 있잖아. 근데 우리 여러분 만날 때는 누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나?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나?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나? 여러분이 마치 그래야 돼. 여러분이 마치 그래야 돼. 이전보다 더 믿음이 충만하고 이전보다 더 성화되고 이전보다 더 예수로 가득 차고 이전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고 이렇게 더 이상해지는 식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치?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광이 큰데 겸손한 신부 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거야. 변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거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부대야 돼. 어떻게? 나부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뜨거워지고 식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나부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 신앙이 이것은 그냥 막 나부대야 되는 거야. 나부대야 되는 거야. 막 졸려? 막 그냥 눈을 비비서라도 이렇게 놓다가 또 안 되지 하고 그러다 또 졸아? 안 되지! 어떻게? 졸아? 안 되지! 그리고 기어서라도 엉금엉금 뛰어서라도 기어서라도 이렇게 막 해서라도 가는 거야. 신앙 그거야. 응? 누가 가로막아? 아유 어쩔 수 없네. 그게 아니야. 그냥 가로막아도 가려고 들어가 이렇게 나가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는 가리, 힘들어도 나는 가리, 나는 가리 하면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막 신앙은 이렇게 막 가야 돼. 신앙은 막 가야 돼. 막 졸립다고 안 가고, 돈 없다고 안 가고, 힘들다고 안 가고, 괴롭다고 안 가고, 누가 뭐라 한다고 안 가고, 귀찮다고 안 가고, 힘들다고 안 가고, 그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야, 그냥. 힘들어도 가고, 괴로워도 가고, 비바람 쳐도 가고, 다리가 아파도 가고, 돈이 없어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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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고, 가고 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이 신앙은. 강신형은 뭐, 마냥 좋은 게 아니야. 강정도 마냥 뭐 좋지 않아. 똑같아. 하늘 전사님도 마냥 좋지 않아. 똑같아. 여러분도 마냥 좋지 않아. 똑같아. 그치? 근데 그래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막 가는 거야, 여러분. 그 어떤 환경에서도. 막 물리치고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죠? 뭔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나오면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여기,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으면 산대, 그래서. 여기 앉아있으면 산대. 그리고 끝까지 가면 올라간대. 왜? 여기서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 응? 여기서 들들 볶을 거거든. 정신 차려! 아! 막 이렇게. 깨어있어! 아! 이럴 거거든. 부르짖어! 이럴 거거든. 사랑해! 사랑 고백해! 이럴 거거든. 아주 그냥, 응? 정신 막 정신 차리게끔. 여기 강당이 참 중요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그 목사가 살면 영혼들이 사는 거야, 내 본인. 이 교회 목사가 살면 사는 거야. 이 목사가 천국 갈 사람이면 여기 천국 가는 거야, 내 보니까. 그런 거야. 이 목사가 들림 받을 사람은 다 들림 받는 거야, 내 보니까. 보니까 그래. 여기 강단에서 이게 내려오거든, 은혜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열면 닫을 사람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지금? 누구로 충만해야 돼? 예수님.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예수님. 이 마음에 누구로 가득 채워야 돼? 예수님. 예수님으로. 예수님 앞에 그냥 끄뻑 해야 돼. 어떻게 다시 끄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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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러면 예수님 가만둘 줄 아는 거야. 데리고 가. 아니, 끄뻑 하는데 안 데리고 가. 여러분, 멀쩡한, 정말 괜찮고 멋있고 괜찮고 그러면 벌써 낚아챘어. 문수 봐봐. 곧 대학교 때 낚아챘어, 하늘이가. 대학교 때. 하늘이 봐봐. 대학교 때 낚아챘어, 봐봐. 그래요. 응? 멀쩡하고, 잘생기고, 괜찮고, 착하고, 그러면 다 낚아챘어. 응? 제가 신학교를 다녔어요, 아가씨 때. 그때 좀 괜찮았어, 22살, 뭐,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그 신학교에서 눈이 맞아서 다들 결혼을 했어요. 짝짝꿍. 그때 좀 내가 눈이 좀 빨리 떴어. 이성에 대한 눈이. 여기서 짝을 만나야겠다, 이 신학교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괜찮은 남자에서 거기 옆에 이렇게 앉았어. 거기서 한 다섯 커플인가, 막 여섯 커플인가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수십 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내가 보니까 잘생기고, 멀끔하고, 좀 돈도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여? 나이도 좀, 응? 젊고. 그래서 거기 옆에 이렇게 앉았어. 그렇게 이렇게 쳐다봤어. 다 총각들이 많아서. 근데 가만 보니까 짝이 있더만. 보니까 벌써 짝이 있어. 그 멀끔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돈도 있어 보이고 이렇게 빼있고 괜찮으면 다 짝이 있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좀 앉아서 막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사람도 짝이 있네.
그러니까 벌써 대학교 중 대학교 때 다 짝을 찾는 거야. 그렇게 벌써 다 낚아챈다니까 멀쩡한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막 잘 보이고 막 그냥 막 열심히 나가고 그냥 막 기도하고 주 없이 살성해 막 이러면서 아 잡아 잡아 이렇게 하고 막 아 이렇게 하고 멋있게 팍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수야 난 예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 우리 한번 불러보자 예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자 우리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살살 지금 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님 앞에 막 전부를 이렇게 쏟아붓는 걸 되게 기뻐하셔요. 예수님 앞에 정말 성령께서 확 은혜를 주는데 백이 너무 용량이 부족해. 예수님 앞에 막 사랑 고백한데 이 백인데 용량이 너무 부족해. 터질 것 같은데 200이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앞에 막 이런 거를 사랑을 엄청나게 고백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전부를 드리는 걸 되게 기뻐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왜 섰어요 거기에? 이제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냥 내 인생을 팍 드려야 돼. 내 인생을 그래서 팍 드려야 돼. 그래서 감격해야 돼. 예수님이 감격하셔야 돼. 예수님이 그냥 감격하셔야 돼. 그래서 막 예수님 앞에 그냥 뭐 돈을 막 드리라 그 소리가 아니야. 나를 드리라 이거야. 나를. 나를 전부를 드리라 이거야. 나의 전부를 드리라 이거야. 그냥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냥 이 눈이 이글이글 타야 돼. 예수로 그냥 어떻게 이글이글 타야 돼. 눈이. 이 마음이 그냥 예수로 꽉 차야 돼. 그냥 예수님으로 그냥 막 그냥 사랑 고백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데리고 간다는 거야. 그냥 무조건 데리고 간대.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그냥 보좌 앞에 세워. 그 사람들은 보좌 앞에 세워.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막 탐이 나는 거야. 그냥 너무 이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그냥 너무 이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쁜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함께 영광의 모습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 사람이 없는 귀가 가라사대 2절 8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무슨 문을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대.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열린 문이 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열린 문이 임할 자도 열려 쩌다. 하늘문이 열려 쩌다. 하늘문이 임할 쩌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여기 딱 켜놓고 여기 딱 켜놔요. 창세기 28장 그 문에 야곱의 사닥다리 문이라고 있어요. 야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7절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7절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7절 아주 유명한 거죠. 유명하죠. 야곱의 사닥다리. 그렇죠?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자, 10절에서 봐도 돼요. 10절에서 17절. 자. 10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눈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래서 야곱이 우리가 알죠. 이렇게 야곱이 그 이제 부엘세베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쵸? 이게 도망가는 거잖아, 그쵸? 그 에서를 피해서, 그쵸? 에서를 피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잖아, 그쵸? 이삭으로 하여금 속여가지고, 그쵸?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한 곳에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로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특급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이 있는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늘 꿈을 보니까 꿈의 건데 사닥다리가 있어. 하늘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 하나님 말씀을 하셔. 그쵸?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네 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막 축복을 하셔요. 네 자손이 땅의 특급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이 나여 복을 얻으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심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어.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야곱의 사닥다리가 유명하잖아. 그쵸? 꿈에 본 적이 축복의 사닥다리야. 축복의 문이 열린 거야, 야곱에게. 은혜의 문이 열린 거야. 여러분도 하늘 문이 열려서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아까 우리 기도했어요. 그쵸?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예수, 성령 받았네.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예수님 성령 받으라. 구원 받으라. 평안 있으라. 축복 있으라. 응답 받으라. 그 축복의 문이 열려서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가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사닥다리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축복을 내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어 정말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을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이를 허락한 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 이거야. 우리 여러분에게도 예수님만 바라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앞에 막 끔뻑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첫사랑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냥 기쁨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야곱의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의 먹을 것들을 책임져 줄 것이고, 너의 물질을 책임져 주실 거고, 너의 자녀를 책임질 거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정말 너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킬 것이며 천국을 이끌 것이다,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열면 닫을 사람 있고 닫으면 열 사람 있고 열린 문을 두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문이,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바로 예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호우를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열린 문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여러분 구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그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이 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 응?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고난 주간이잖아, 그렇죠? 이제 내일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주간이야 이것이, 그렇지?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렇지? 그래서 피값을 치렀어요, 알죠?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신 거, 그렇지? 우리 위해서 피값을 치르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어주셨다 이거,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어주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이거야. 예수님 그 말씀이 어디냐? 여기 꽂아놓고. 자, 이거 꽂아놓고 봐봐요. 고린도후서. 잠깐만, 고린도 그 몇 장이냐? 그것이? 그 알아서인데? 고린도 잠깐만. 그 몇 장이시냐? 빨리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이거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고 유명한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이거 배웠어요, 그쵸?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거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상이 뭐야, 인간들이야, 사람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이거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록 이 땅에 내어주셨대. 그래서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그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쵸? 그게 뭐야?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야. 대신 죽으신 거야. 그것으로 우리를 사신 거야. 그치? 마귀로부터 우리를 치렀어. 대가를 치렀어. 그치? 죄값을 치렀어.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어. 내일 이제 부활절인데 다시 살아나셨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쵸? 그래서 사셔서 예수님이 천국에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지금도 살아서. 우리 왜 대신 중보하시잖아. 다시 오실 거잖아, 우리 데리러, 그치?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이거 중요해,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이제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저가 모든 사람의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알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배웠듯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먹듯이 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피값으로 사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피값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 살지를 않아. 정말 천국,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거듭나야 된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구원 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대. 주를 위해 살아야 된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이제 예수를 따라야 된대. 들림받을 신부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있어줘야 되고 나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되고 그런 신부들은 신부 자격 박탈이래. 근데 예수를 기쁘게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영광 위해 살고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기쁨 되고 예수님 영광 위해 살고 이런 사람들은 데리고 간대. 주 뜻대로 사는 사람을 데리고 간대. 그래서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 중심이 예수 중심이어야 돼.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의 주는 사나 주나 주의 것이로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이제 주만 위해 사는 거야.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천국 가는 거야. 그럴 때 천국 가는 거야. 그럴 때 천국 가는 거야.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앞에 붙들려야 돼.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 아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붙들려서 예수 만나서 거듭나서 성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이제 예수님께 붙들려서 예수님이 인도함 따라 가야 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 붙들려서 이제 주만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천국 가요. 그래야 천국 가요. 왜 내 건 이제 나는 예수 거니까. 예수 거기 때문에. 응?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요. 우리 예수께서 신영이를 위해 죽으사 시작. 예수께서 신영이를 위해서 죽으사 신영이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왜 죽으셨냐?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어 죽으셨냐?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 지옥 감정을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 막 한탄을 하신대. 지옥 가는 그 영혼을 보면서 한탄을 하신대. 지옥 감정 그 들을 때 김폴 목사님 그 설교를 오늘 들었게 그 감정을 들었는데 예수님 막 한탄을 하신대. 김폴 목사님 그 지옥 간증 그거 듣는데 예수님 막 한탄을 하신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대가를 치렀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생명을 주었는데 내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구원들을 다 받을 텐데 그거를 믿질 않는 거야. 하나님의 세상을 2004년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이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형상 닮은 이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가 그 지옥을 왜 만들었냐면 마귀 사탄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못하니까 인간들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 닮았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인간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 대적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최종원이자 마귀도. 그러니까,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죄짓게 해가지고, 하나님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지옥에 가면 그냥,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이 너무 미우니까, 이 얼굴이 하나님 닮았대요. 우리가 예수 닮았, 하나님 닮았대, 얼굴이. 이거를 막 파괴를 한대, 이거를. 파괴를 시킨대, 이거를. 찢는데, 미워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래.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하나님 사람들이야.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서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대. 못 박히게 죽게 내어 줬다 이거야. 그래서 내어 줘서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보내지 않고 지옥에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또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천국천사의 보호 아래 예수님이 거듭난 삶을 살게 해 지옥 백성 되지 않고 죄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고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자꾸 데려가 오시고 하려고 하는데 그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들을 보면서 예수님 막 가슴이 찢어진다 이거야.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렀는데 예수님이 그 피 물과 피를 다 쏟아냈는데 그것을 믿질 않아서 그걸 믿지 않아서 지옥 보석에 다 같이 들어간다 이거야. 또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지옥에 많이 간대요. 믿는 사람들도 왜 종교적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이거야.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이거야. 알곡이 되지 못했다 이거야. 알곡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이거야. 예수님께 거듭나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옥에 가면 한 번만 기다려 그렇게 그냥 나의 전재산 나의 모든 걸 드리겠다고 내가 진짜 생명도 다 내놓겠다고 그런데 그냥 지옥에서는 그냥 지구멍만 있어도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피할 때만 찾는데 이 불 속에서 이 고통에서 힘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불 속에서 그냥 계속 불 활활 유황불 속에서 계속 활활 타는 거야. 뼈다귀가 그냥 고문을 계속 당하면서 막 자르는 고문을 계속 잘려가면서 계속 불 속에서 타면서 죽지도 않으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살면서 정말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막 벗어나려고 막 하는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계속 그냥 활활 타는 신세야 그냥. 뼈다귀가 계속 타는 신세야. 막 자르면 또 붙어서 잘리고 이렇게 계속 그냥 파먹으면 계속 파먹고 이런 식으로 벌레가.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 정말 이 지옥 빠져나갈 길도 없고 그냥 그 사람들 생각은 그냥 이곳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좋겠다. 단 1분이라도 벗어나면 좋겠다. 그 생각이래. 그래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런데 그리고 막 예수를 막 전해주지 않았다고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다고 예수님 전하지 않았다고 막 그렇게 욕을 한대.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다. 예수님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 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줄 없고 아무도 이제 기회가 끝났대. 여러분 우리 이 구원 이 영생 생명 갑시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지옥 불 속에서 건져 주신 거야.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얼마나 귀한 거야. 우리한테 이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그렇지? 그럼 뭐 진짜 정말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인 거예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복인 거야. 여러분 인간도 예수님 떠나면 짐승과 같아. 무엇을 먹고 입까 어떻게 뭐 죄 가운데 살면서 진짜 짐승이야. 짐승보다 못해. 짐승은 그래도 욕하지는 않아. 미워하지는 않아. 짐승은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좋아하는데 강아지는 배신을 안 한대. 매 맞더라도 주인한테 꼬리를 흔든대. 매 맞더라도. 응? 배신을 안 한대. 배신을 안 때린대. 응? 짐승보다 못하다. 그 소리를 하잖아, 인간들이. 오죽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그런 말 하잖아.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얼마나 배신을 때리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지, 금수보다 못한 짓을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금수보다 못한 짓을 해요. 금수보다 못해.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얼마나 사람답게 못 살아. 인간답게 못 살아. 정말 인간답게 못 살아. 마귀 사탄이 막 생각이면 마음이면 장악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지켜? 생각을 어떻게 지켜? 악한 생각을. 어? 예수 믿어도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예수 믿어도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예수 믿어도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성령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정신 차리고, 예수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는데. 인간답게. 응? 신의 성품을 받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응? 정말 신의 성품이 임해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응? 축복하고, 선을 베풀고. 이렇게 사는데 예수 없어봐요. 얼마나 도둑질하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는지, 시기 질투하는지, 욕을 밥 먹듯이 살면서. 뭐 드라마 봐봐. 얼마나 그냥 드라마만 봐도 엄청나. 세상 유튜브 뭐 뉴스 봐봐. 얼마나 진짜 제가 간영한지 몰라. 그쵸? 진짜 이거 마귀야, 마귀. 내가 볼 땐 마귀 현상이야. 사람이 아니라 마귀야. 내가 볼 땐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그치? 사람 죽이는 건 뭐 다반사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건 말도 못하고. 그치? 예수가 없으면 진짜 마귀다, 마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 드려지는 게 가장 값있고, 가장 진짜 이건 멋진 인생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을 진짜 마귀한테 끌려서, 응? 막, 죄만 짓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아웅다웅 싸우다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인생,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인생, 마귀한테 끌려 살다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인생, 응? 바람 피고, 응? 나쁜 짓은 다 하고, 하다가,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인생, 건져서,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에서 그 거룩한 일에 같이 천사도 흠모하겠네. 진짜 이것을 응?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한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겨서, 거룩한 일들을 맡겨서 동참하게 하신다. 응?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또 공짜야? 당연히 마땅히 지옥불 속에 안 들어, 지옥불 속만 안 들어간다면 무엇이든 지옥, 정말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든 다 하겠다 그래. 무엇이든 다 하겠다 그래. 생명도 다 바치겠다 그래. 뭐든 다 전재산이고 뭐고 다 드리겠다 그래. 가장 초라하고 못난 인간이어도 좋다고 그래. 뭐든 다 하겠다 그래. 지옥불 속에 꺼집어만 내주면, 구원만 해준다면. 그런데 정말 이 인생을 정말 멋지게 하나님 영광에서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일에, 거룩한 일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흠모할 정도로 그 일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멋지게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면 써주지도 않아. 40, 50, 60 됐잖아요. 어디가 써주지도 않아. 이거 손도 느려가지고 설거지도 못 시켜. 느려 터져가지고. 응? 일도 못 시켜.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들딸 삼아주셔가지고 사랑해줄 뿐만 아니라 진짜 뭐 하나 조그만 거 뭐 진짜 해도 막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이쁘다고 하시고 막 축복을 막 해주고 천국의 보화를 그렇게 막 쌓아주시고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그치? 당연히 진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보화를 막 쌓아주시고 너무 그냥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이쁘다 해주시고 그런다 이거야. 그러니 우리 예수님 앞에 아까울 게 없다 이거예요. 지옥불 속에 들어간 인생 건져내줬잖아. 그 거룩한 일을 참여시켜주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치? 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셨잖아. 너무 새 사람 됐잖아. 예수님 아니면 이렇게 거룩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결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 이거야. 우리 예수님 앞에 막 아까울 거 없어. 이렇게 막 이 전부를 드려서 예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 그냥 예수님은 더하여 주셔. 전부를 드린 자에게는 천국을 주셔. 천국을 주셔.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주셔. 말할 수 없는 기업을 주셔. 들려 올라가게 하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응? 진짜 목숨을 드린 자는 진짜 예수님 보좌 앞에 세운대잖아. 순교자들 반열이 아주 높은 반열이래죠. 제일 앞자리래잖아. 천국 보고 오신 분은 막 부러워하잖아. 예수님 보좌 앞에 딱 서니까. 제일 앞자리가 그 순교자들이래. 목숨을 드린 자들. 여러분, 지옥에면 맨날 죽는 역할이, 죽는 일, 매 순간 매 초마다 죽어, 지옥 가면. 죽지도 않아, 근데. 죽었으면 좋겠는데. 지옥 가면 맨날 죽을 거야. 그런데 그 한 번 목숨을 드린 자들은 천국 보좌 앞에 세운다, 이거야. 순교자들. 하나님 이런 분이셔. 너무너무 훌륭하신, 너무 귀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령을 위해 죽고사 심령이라 하여금 깨이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니 누가 나를 위해 죽어. 그치? 파랑을 확정하셔. 나를 위해서 죽었대. 장로님. 저를 왜 죽을 수 있으세요? 아, 기대도 안 해. 나 기대도 안 해. 벌써 이렇게. 장로님, 그럼 나를 왜 손가락 하나 좀 줄 수 있을까요? 고개를 이렇게 또. 나도 못 줘, 사실. 남편을 위해서 그런 상상은 해본 적 있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었지. 못 해. 못 해. 서로 못 해. 여러분, 못 해. 자식을 위해서도 못 해, 나 솔직히. 솔직히 그래.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놀라운 사랑이에요. 사랑을 확증했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나를 위해서 죽으사 신영이를 위해서 죽으사 신영이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고.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이 우리 나를 위해 죽었는데 신영이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고. 여러분 난 진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인데, 다 같이 이렇게 미천하고 초라하고, 여러분, 급이, 이게 친구도 있잖아. 친구도 급이 있어야 친할 수가 있대. 친할 수가 있어. 우리 나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요. 부잣집 애하고는 못 친해. 그리고 저 강남에, 아, 독이 잘 나가는 아줌마하고 못 친해. 사장님하고 못 친해. 친한 것도 끼리끼리 친하는 거야. 끼리끼리 만나고. 그렇잖아요. 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결혼하고 대학교 나오면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결혼하고 보통 중매 설 때 그러잖아요. 급이 같아야지 친한 이렇게 결혼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의사랑 결혼하고 대기업하고 대기업 아들하고 결혼하고 못해. 그렇지? 급이 같은 사람하고 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시고 그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멋지신 분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예수님이 너무 멋지대. 이 땅,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대. 그치? 그 멋있는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나 사나 나와 같이 살겠대. 앉으나 서나 나와 같이 있겠대.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말할 수 없어. 무슨 은혜인지. 아니, 그런 멋있는 분이 나랑 같이 친구가 돼주고 자녀 삼아줄 뿐만 아니라, 응? 신부 삼아주시고, 나를. 그분이 나와 항상 나만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나를 또 안아주신다네. 나의 그 신호 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나의 그 기도 소리도 듣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네. 여러분 너무 멋진 일이에요. 심장 터지는 일이야. 그 멋있는 분이 응? 주구사 신호유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우리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살려고 하신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살려고 같이 살려고 나와 같이 동행하려고 나와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구름 속에서 끌어올리니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주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와 같이 살려고 우리를 끌어올린다 이거야.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응?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같이 있게 하신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 너무 진짜 큰 복 받았어요. 큰 은혜 받았어. 너무너무 감사해. 그 우리 이거 진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놓치지 맙시다. 네. 이것을 그 어느 것도 바꾸지 맙시다. 네. 응? 우리 이거 너무 놀라운 거야. 너무 놀라운 거야.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함께 영광이 박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조금만 더 해요.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갈게요. 요한복음 10장.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든지 다든지 우리와 같이 살게 하려고 죽으셨대. 이렇게 이런 은혜가 다 있나. 이런 축복이 다 있나. 그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뭐길래. 그치? 요한복음 10장.
그렇죠.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아, 네. 그분이 나루에 죽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데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아니 누가 우리 장로님이 안 된대잖아. 목숨 못 준대. 손가락도 못 준대. 근데 예수님이 목숨을 주셨대. 지옥 안 보내시려고. 그런데 천국에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 땅에서 같이 살겠대. 나랑. 여러분. 우리 남편도 나랑 같이 있지, 우리 여러분, 남편도 옆에 있으려고 안 해, 그치? 나도 남편 옆에 있고 싶지도 않고, 그치? 서로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 그치?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솔직히 좀 떨어져 있고 싶어, 그치? 잘 때도 좀 떨어져 하고 싶고, 그치? 거리를 좀 두고 있고 싶고. 밥 먹을 때도, 그치? 밥 먹을 때 트름하잖아, 보통. 속으로 참아.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밥 먹는데 두목이 트름을 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티내면 안 돼, 티내면 안 돼. 트름을 해. 이상한 소리 많이 내, 우리 목사님. 이상해. 그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랑 살려고, 그분이, 나는, 우리 이서연 집사님이 너무 그 잊혀지지가 않아. 그 우리 나와서 예수님 데리고 가요. 그럴 때 이서연 집사님이 저는 바가지도 안 걸어요. 없는 듯이 있을게요. 너무 잊혀지지 않아.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24시간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삽시다. 네. 이 땅에서도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우리를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살려고, 우리를 왜 죽으셨대, 우리를 왜 죽으신 게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죽으셨고, 또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죽으셨고,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같이 살려고 죽으셨대요. 그 우리와 같이 살고 싶대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24시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우리와 같이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드리고, 기뻐해드리고, 웃고,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 즐겁게 해드립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야곱의 사닥다리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축복을 하셨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뭐야 이렇게 너를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고 축복을 하셨다 이거야.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야. 구원을 하셨다 이거야.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책임지리라. 축복하리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진짜 예수님이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김포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천사가 이게 뭐가 이렇게 다 여러분마다 다 이렇게 근대접이 있대. 한 사람당 하나씩 천사가 근대접이 있대. 이렇게 보면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근대접이 있어가지고 기도의 향을 받아서 올라간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포 목사님 보니까 근대접들을 여러분들이 그 근대접에 이름이 다 적혀있는데 한 사람당 하나씩 다 근대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복희 집사님 근대접, 우리 안혜석 집사님 근대접, 우리 조순환 권사님 근대접, 강신영이 근대접 다 있대. 그래서 어떤 사람 근대접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대. 그래서 작은 사람은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들이래.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래. 근데 근대접이 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많이 이렇게 뭔가를 올려드리는 자들이래. 여러분들이 근대접이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근대접이 아주 크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근대접 어떻게 해요? 얼마큼 크기를 원하는지 한번 해봐. 나는 여러분 그 근대접이 클수록 은혜의 축복이 크대. 네. 그게 근대접에 많이 은혜 많이 담을수록 여러분 그 근대접에 우리가 뭘 많이 담아야 될까? 사랑 고백, 감사 고백.
예수님 찬양하며 사랑하고 감사하고 많은 많은 것을 담읍시다.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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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막 하면서 그 금대접에 정말 뭐 주세요, 주세요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예수님이 귀에 들리기에 사랑 고백, 감사 고백을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이 담읍시다. 네. 예수님 사랑 고백을. 그래서 많이 담아서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올라가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올라가면 거기 그냥 내려온 게 아니래. 올라가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 은혜가 거기에 또 담아주신대.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거기에다 또 뭘 많이 담아주신대, 예수님이. 담아서 또 내려보내신대. 응답을 내려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뭔가 하늘의 귀한 축복을 내려주신대. 우리 장인성 집사님이 정인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봤어요. 뭐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을 했었어. 위에서 뭐가 내려와, 근데. 위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 이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다 이거야.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막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 근데 이게 보니까 올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야. 내려오는 것도 있어. 내려오는 것도 있어. 여러분들한테 뭔가 은혜를 막 내려, 영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다이아몬드 가루로 보이기도 하고, 금가루로 보이기도 하고, 뭔가 보석으로 보이기도 하고, 반짝반짝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어떤 은혜야 보니까. 응? 하나님 막 은혜 축복받으라 축복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받았네 아멘 축복받았네 성령받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 아멘 성령받았네 응답받았네 하면서 예수님이 뭔가를 막 보여주더라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응? 많은 여러분 고난도 받고 연단도 받지만 예수님의 축복도 임하고 예수님의 평강도 임하고 예수님의 기쁨도 임하는 거예요 구원도 임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연단도 하고 고난도 하는 것은 내가 천국 갈 사람 만들려고 천국 갈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걸 허락하는 거야 천국 갈 그릇 만들려고 어? 축복받을 그릇 만들려고 어? 응답받을 그릇 만들려고 예수님이 연단하고 고난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보자 그것 또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위장 이렇게 포장된 축복이래 포장된 축복 고난이 포장된 축복이래 예수님이 여러분들 아까 뭐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근실이 징계하는 것은 받으시는 아들마다 받으시는 천국에 데려가실 아들마다 근실이 징계한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데리고 여러분이 이나마 연단 받았으니까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 된 거야. 이 정도로 고난 받으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 사람 하는 이렇게 겸 이렇게 온유한 사람 진짜 용납하는 사람 된 거야. 이 정도로 하나님을 만지셨으니까 그나마 손가락질 안 당하고 사는 거야.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이런 소리 안 듣고 사는 거야. 예수님이 그나마 다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충만히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다윗을 연단하셔서 왕을 삼아주셨잖아.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 들여보내게 해주셨잖아.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한 것은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천국에 데리고 가 살려고 같이 데리고 가 살려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함께 엉깽이 박수. 할렐루야. 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야.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으랴?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랴.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버리거니와. 여러분,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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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내가 문이니 구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여러분 구원 같은 이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옥불 속에만 안 들어가도 난 너무너무 감사해 진짜 그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감사해 그냥 지옥불 속에만 안 들어가도 그냥 살겠어 그냥 예수 모르면 그냥 지옥불 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냥 가만히 살면 그 지옥에 가는 거야 남녀노소 누구든 뭐 빈부귀차 떠나지 않고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불 속에 갈 판인데 우리 인명이 그런데 예수님이 건져주셨어.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샀어. 예수님 구원자 주셨어.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간대.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지옥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같이 산대 나랑.
나랑 같이 산대, 지켜주신대, 천사로 명하여서 보호해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기도하며 응답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마귀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지켜준대, 예수님 거룩한 삶 살게 해주신대, 어? 이 땅이 지옥인데, 예수님 함께 해주신대, 같이 살겠대, 돌봐주시겠대. 그런데 너무 감사하면 또 천국에 데리고 간다네. 천국에 데리고 간대. 예수님 오시면 데리고 갈 거래. 천국에 내 집이 있대 또. 응? 천국에 그냥 그 땅바닥에 앉혀놓으면 감사한데. 그 전대밭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그 쥐죽은 듯이 앉아있을게요. 해 안 끼칠게요. 어느 듯이 있을게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뭐 시키는 뭐든 할게요. 이러고 앉아만 있어도 감사한데. 천국에서 아들, 딸이 된다네. 면류관을 씌워준다네. 어? 예복을 입혀준다네.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준다네. 어? 천국에 아름다운 집을 준다네. 예수님과 손잡고 다닌다네. 어?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네.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린대. 그 아름다운 곳에 산다네.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그쵸? 이렇게 이런 복이 있나. 이런 큰 복이 있나. 그런데, 어? 그래서 도적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 이거야. 예수님의 은혜를 준다 이거야.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 이거야. 은총을 준다. 은혜를 복을 내린다 이거야.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 귀하셔. 오늘 말씀 들어보면 너무너무 이런 분이 있나. 이런 분은 없네. 여러분 이 분한테 그냥 우리가 엄청나게 보답을 해드립시다. 네. 뭐 보답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정말 지혜를 짜내서 막 예수님 앞에 막 사랑 고백을 막 하고 막 예수님 앞에 막 예수님 막 이렇게 죽고 못 살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든지 막 웃게 해드리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앞에 막 노선 기도해드리고 왜 뭐 주세요 물론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구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하고 사랑 고백을 막 해드리고 그리고 막 예수님 웃게 해드리고 그리고 막 예수님 앞에 막 웃으며 찬양해드리고 응?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이든 해드리고 그쵸? 우리 예수님을 막 그렇게 즐겁게 해드립시다.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셔. 이런 좋은 예수님 절대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네. 절대 마음 실망시키지 맙시다. 네. 정말 그냥 예수님 웃게만 해드리고 예수님 기쁨만 해드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 기쁘게 하는 거래. 네. 우리가 이 땅에 남으면 예수님 마음 찢어진대. 대한란에 남으면 예수님 마음 찢어진대.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울겠지. 그치? 막 살려달라고 데려가달라고 울겠지. 뭐 지옥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예수님 찾겠지. 예수님 구원해달라 찾겠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대활란에 남았어도 안 돼요, 여러분. 남은 사람들, 대활란에 남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진대, 예수님.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신대, 예수님. 피눈물 흘리신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 가지 마시고, 대활란에 남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위해 살다가, 예수님 위해 기쁨 되다가, 예수님 웃게 해드리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아멘.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살다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같이 삽시다. 함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영광. 아멘. 네, 내일 또 예배를 올려서 내일 좀 부활절이니까 예배를 좀 드리고 내일 부활절 예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어서 또 계속 이어서 이 설교는 계속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설교는 계속 이어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토요일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멘. 네.